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복습을 해 나가는 시기죠. 사실은 이미 복습을 시작하셨어야 되는데, 이제 막 복습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보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의 하나의 걱정이, 선생님, 저는 지금 진도 나가는 것도 급급한데, 복습도 해야 되는데, 복습하다 보면 복습의 시간을 다 쓴다.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, 도대체 복습은 어떻게, 어떤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. 복습을 꾸준히 잘 해오셨으면 좋겠는데, 이제부터 여러분 7월, 8월, 9월, 10월에 이제 계속 새로운 문제를 접하게 될 거고, 여기는 복습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문제를 접해야 되는 단계고, 당연히 복습이 따라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냐면, 예를 들어서 한큐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출 엄청 어려운 문제들까지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셔야 되잖아요. 투머치에 있는 문제 제외하고는 킬러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렵게 느끼는 게 맞고, 복습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복습도 말이야, 우리가 애매하게 몰라서 틀린 것도 있지만, 진짜 찐으로 1도 모르겠다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. 당연히 복습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고, 얘를 몇 번을 봐야 익숙해지겠냐 이런 거에 차이도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한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이, 선생님 제가 뭔가 이해를 못한 걸까요? 뭐 개념을 적용을 못하는 걸까요? 뭐가 막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, 얘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5번만 봐봐.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힐 수가 있어요. 5번으로 안 되면 사람마다 어떻게 습득하는 게 같겠어요.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다르고, 개념을 몇번 받고, 이 문제를 몇번 들여다봤고,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.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딱 자기가 몇 번을 봤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, 여기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, 교육학에 보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. 여러분들에게 살짝의 위로를 조금 드릴게요. 요건데,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기억률이 떨어진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이게 이제 그 자료인데, 우리가 처음에 이제 딱 받았을 때 그런 거 있잖아.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좀 그런데, 내가 만약에 수업을 들었어. 모르는 게 있잖아. 그럼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 무조건 봤어요. 다시 봤어요. 왜냐면 듣고 나서 쉬는 시간 지나고 집에 가서 보면 난 이미 기억이 안 나거든. 그렇지 않아? 그게, 아는 내용이고 웬만큼 이해가 되는 내용이면 집에 가서 한번 봤을 때 이해가 되지.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.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잘못 알아듣는 내용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복습이지. 뭐 적당히 알아들었어. 이런 건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야. 그러면 여러분, 이론상으로 이래. 10분이 지나면요, 일단은 까먹기 시작하는 거야. 10분이 지나면 우리는 기억이 감퇴하기 시작해.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억률이 처음에 들었던 거에 뚝 떨어지죠. 뚝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반복을 탁 해주면 올라가지. 그렇잖아. 우리가 수업 들은 거를 다음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이제 반복을 하면 그거는 머릿속에 좀 남아 있게 된다는 거야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70%, 50%까지 뚝 떨어져. 50%까지 떨어져요. 무서운 얘기지. 분명히 복습을 했는데 한 시간 지나면 또 떨어진다고? 복습을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, 복습을 해도 한 시간이 지나면, 봐봐, 여러분들이 딱 말하는 그거 있잖아. 선생님 제가 강의 듣고 나서 바로는 좀 알겠는데 다시 풀어보면 못 풀겠어요.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잖아. 당연한 얘기야. 원래 인간의 뇌가 그거밖에 안 돼.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애들이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. 우리 모두가 그래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. 이론상으로는 하루가 지나면요, 70% 이상이 까먹는다고 돼 있어. 한 달이 지나면 80% 이상이 까먹는다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기억력이 없어.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. 100%가 되지 않는 이유는,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풀었어. 한 달이 지났어. 안 봤어. 그럼 그 문제를 다시 보면 완전 처음 보는 문제 같지 않지만 절대 못 풀고, 이거 선생님이 풀었던 것 같은데, 이거 전에 한 큐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1도 안 나네가 그 80%야. 그게 100%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디서 봤어. 딱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80%인데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. 절대 안 풀려.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을 이렇게 첫 번째 반복, 두 번째 반복, 세 번째 반복, 네 번째 반복 해가면서 반복을 해서, 여기서 다섯 번째, 네 번째 반복까지 하면 기억력이 덜 떨어진다는 얘기야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하잖아. 잘 모르겠어?
세 번 들어봐. 다섯 번 들어봐. 다섯 번까지 들어봐도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나한테 따로 질문을 해. Q&A를 남겨.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양이 많아져요. 기억률이 여기가 100%인데 점점점점 기억이 전처럼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. 그렇잖아.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딱 반배정 받아서 애들 이름 다 외워요? 그러지 못해요.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름을 외우게 되는 거지. 선생님은 원래 애들 이름을 되게 잘 외우는 편이야. 처음부터 인지도 빨라. 근데 계속 들여다봐. 애들 사진하고 이름 붙어있잖아. 학교에서 애들 받으면. 계속 들여다봤어요. 계속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한 다섯 번, 여섯 번 보면 이름 다 외워.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부르니까. 그래서 외워지는 거지. 애초에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애들을 잘 외워도 절대 한 번만에 못 외워요. 그러니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주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게 이 자체가 줄어. 그래서 여기서 딱 다섯 번째 반복했을 때는 그게 꽤 오래 간다는 얘기지.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? 수능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. 근데 이렇게 해서 또 한 달, 두 달 지나면 또 까먹을 수도 있어. 서서히 또 감퇴가 될 수 있겠지. 하지만 그래도 다섯 번을 이렇게 봤으면 훨씬 덜 떨어진다는 얘기고 여기쯤 왔을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요. 스크랩 해놓으시면 되잖아요. 제가 맨날 말하는 오답노트를 하시든 스크랩을 하시든 태그를 붙여서 표시를 하시든 찢어서 놓든 뭐가 됐든 여기에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요 이론에 맞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그렇다고 1시간 뒤에 뭐 3시간 뒤에 몇 시간 며칠 뒤에 이렇게 할 순 없고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일단 강의가 끝나면 당연히 끝나자마자 복습하는 건 당연한 거야. 강의 듣고 못 풀었던 문제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복습에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. 강의 듣는 시간이 1시간이면요. 다시 풀어보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. 한 큐에서 제가 6문제를 푸는데 1시간 넘게 걸릴 때 있죠. 3문제, 4문제를 푸는데 1시간 걸릴 때도 있는 거잖아. 그럴 때는요, 여러분, 그 문제가 그만큼 어렵고 과정이 길다는 얘기고 과정이 긴 동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한계가 아니야. 거기서 이 과정, 이 과정, 이 과정, 이 과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 4개 중에 그래도 2개 정도는 우리가 쉬운 문제에서 풀어봤으면 기억이 나니까 요 정도는 알겠고 한 반 정도 모르는구나. 문제마다 복습해야 되는 시간이 또 달라요. 하지만 이제 그거를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 아니면 비단 이렇게 어려운 문제뿐 아니라 보통 한 쉬운 4점 정도의 문제가 있다 치자.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 있죠.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어떤 게 떠오르면 좋겠어. 그냥 fx, gx 곱한 게 연속이어야 돼. 그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? 대략 문제는 이럴 거야. 하나가 끊겨 있겠지. 어떤 a라는 데서 gx가 끊겨 있겠지. 근데 얘가 연속이 되려면 결과는 뭐여야 돼? fa가 0이면 되지. 끝. 이게 끝이야. 이 문제에 이게 끝인데 여기까지 생각이 난 친구들은 분명히 제로를 진짜 꼼꼼히 들었거나 제로에서 제가 다 다루니까 한 큐까지 들었거나 한 큐 개념까지 들었거나 아니면 한 큐 문제까지 다 풀어서 얘를 여러 번 본 걸 거야. 처음에 이제 제로를 딱 듣고 개념만 한번 들었다 쳐. 개념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제가 해준 EX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이해했으면 얘가 생각이 나. 근데 제로를 설렁설렁 들었다? 그럼 이걸 보면 응? 할 수도 있어.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이면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이 정도의 상황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.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. 그게 뭐예요? 한번 봤고 또 봤고 비슷한 거 또 봤고 또 봤고 절대 문제가 완벽하게 새롭게 나오진 않아.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개념 안에서 나온다는 건 우리가 봤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볼수록 그거에 대한 기억이 많을수록 우리 머릿속에 어떤 문제들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체크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이 복잡한 4단계 중에 그래도 3단계 정도는 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.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? 당연히 강의 끝나고 한 번은 바로 하셔야 돼요. 강의 끝나자마자 한번 복습하시고 거기서 모르는 거 당연히 체크하시고 뭐 붙여놓으시든 스크랩 하시든 그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 여러분들 방법대로 오답노트를 하시든 냅두시고 언제 다시 봐야 되냐면 가장 좋은 건 다음날 다시 보면 되는데 우리가 매일 수학을 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강의 들었어. 강의 들었으면 그날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 들으셔야 돼요.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 들으시고 하나 다시 보시고 그 다음날 그래 좀 지났다 치면 적어도 3일 뒤에는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. 3일 뒤에는 들여다보시고 여기서 못 푸는 문제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. 다행히 여기서 몇 문제가 통과가 되면 걔는 통과야.
그래도 일단 냅두고 일주일 딱 되는 지점 있죠? 이때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추천하는 건 어느 일요일마다 그 주의 모품 문제 복습 시간을 갖는 거야. 그냥 통으로 다 모아놨던 걸 이날 다시 한번 보는 거지.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날들에 이렇게 바로 보시고 3일 뒤에 보시고 일주일 뒤에 보시고 이렇게 적어도 세 번은 보면 여기서 이렇게 걸려서 나갈 거거든. 어느 정도 아까처럼 제가 예시를 들었던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걸려나가서 완전히 그냥 문제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잖아 하고 넘어갔을 수 있어.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필터가 안 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필터가 돼서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. 그러면 그 남아있는 애들은 계속 가져가셔야죠. 여기서 다시 한번 풀어서 그 대신 이거야. 아 모르네. 다음에 다시 봐야겠다. 이게 아니지. 여기서 다시 풀어보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풀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일주일 뒤에 풀어봤을 때 이해되면 얘도 나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이때 다시 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 강의는 앞으로 계속 들으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지금 미니모의 여러분들 열심히 풀고 계시겠지만 거기서도 복습이 계속 생겨날 거고 투게더백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사점 뭐 중킬러 킬러 이렇게 다 있으니 복습이 얼마나 많겠어. 근데 복습만 할 수는 없고 진도는 나가야 되지. 선생님 뭘 할까요? 선택은 아니에요 여러분. 다 하셔야 돼요.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시고 그러면 계속 복습할 게 쌓일 거고 우리가 나중에는 풀모의 풀면서 계속 이런 못 풀었던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. 풀모의에서도 또 나오겠지. 근데 그쯤에는 여기서 필터되고 여기서 필터링되고 필터링돼서 남아있는 애들만 그때는 보게 될 거야. 이런 식으로 계속 필터해서 나가려면요 적어도 세 번은 보셔야 되고 선생님 일주일 뒤에 봤는데 모르는 거는요 계속 가져가셔야죠.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3일 뒤에 또 보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어느 선에는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끝나는 부분이 있어. 죽어도 안 되는 거? 걔네들 이제 수능 시험장 보기 전날까지 보시는 애들이에요. 그럴 수 있어.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이렇게 쌓이면 절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한다 그런 건 없어. 수능 때까지 이해를 못한다 그건 아니야.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2단계에서 이해를 못했다고 보셔야 되고요. 이쯤 되면 이해는 다 됐으나 풀이법 중 일부가 기억이 안 나요. 그 정도로 멈추셔야 돼요. 아니면 여기 공부 제대로 안 한 거라고. 요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복습 어떻게 할까요?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보는 거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. 강의 끝나고 바로 다시 보시는 거.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3일 뒤, 일주일 뒤에 봤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맨땅에다가 헤딩하면 안 돼요. 우리가 맨땅에 헤딩 이러려고 복습하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. 복습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. 왜냐면 복습도 해야겠다. 진도도 나가야겠다. 이런 거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7월이잖아요. 방학 기간을 좀 이용해서 좀 빡세게 잡으셔야 되고 복습 시간을 좀 잡아놓으세요. 그렇게 치면 얘들아 월요일에 들은 거 뭐 당일에 보고 목요일날 복습 화요일에 들은 거 금요일에 복습 결국에 계속 복습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. 그러면 나 같으면 아침 1시간 뭐 저녁 1시간 뭐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어디 2시간 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하루에 수학을 보는 시간을 매일매일 이렇게 요만큼씩은 설정을 해놓을 것 같아. 강의를 매일 들으면 이제 매일 강의 듣는 시간과 복습 시간이 겹쳐 있어야겠지.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강의를 뭐 월수금 들으면 화목토나 아니면 이렇게 복습해야 되는 날짜는 언제 언제로 정해놓거나 이렇게 해서 짜셔야지.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 복습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이게 쌓이는 거야. 이만큼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못 보고 들어가요. 그러면 강의 듣고 끝난 거야. 이러면 절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. 강의 듣고 그냥 수업 들어가서 시험을 잘 보는 건 말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쌓이는 거니까 매주에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고 가신다 생각하고 7월 계획표를 빡세게 짜세요. 7월에 언제 무슨 강의를 국영수사과 나눠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넣어놓으시고 그 시간에 제대로 특히 복습 밀리지 않게 제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진도 나가는 것과 더불어 진짜 중요한 거 복습이니까요. 반드시 요거 지켜서 요 망각곡선이 있으니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최대한 기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하시면 됩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 안 가는 거 그리고 여러 번 봐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 당연한 거야. 그만큼 우리가 그거를 망각하는 그걸 잊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보시면 되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성실하게 계획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복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.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부터라도 일정 잘 짜시길 바라고요. 우리는 이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